풍아풍아 보따리 아줌마예요. 오늘은 누가 나올 줄 아시죠? 바로바로 바로. 어서 나와. 새금 바로 시작할게요. 재료는 이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꼭 확인하세요. 복잡하니 일단 슉 치우고 우선 260으로 발부터 만들어줄게요. 꼬리는 대충 8마디 전후로 불어줄게요. 슉슉슉슉슉슉 부시고 이렇게 꼬리도 적당히 남겨주시고요. 바람 슉슉 빼주시고 묶어주세요. 꽃잎 4개짜리 꽃을 꽈줄 거예요. 살짝 주무르고 넷넷 8마디 여기서 꽈주시고요. 요렇게 접어서 주입구를 쫙 잡아당기며 돌리시고 사이에 주입구를 끼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3개 더 꽈줄게요. 역시 살짝 주무르고 넷넷 여기서 꽈주시고요. 요래 접어서 가운데서 돌려 잠가주시고 똑같이 꼬시고 접어서 중심에서 살살살 돌려 잠가주시고 역시 똑같이 마지막 8마디에서 꼬시고 접어서 바람 살짝 빼가며 더욱 살살살 돌려 잠가주세요. 남은 풍선은 중심에 놓이고요. 여길 잡아주고 끝을 잘라 바람 빼주시고 모홈으로 한번 묶어주시고 가운데에 몇 번 돌려 감아주신 후 잘라주세요. 꽃잎 같은 이 발들은요 세로로 모양이 되게 정리해주세요.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줄게요. 검은 풍선에 늘어나지 않을 정도까지만 바람을 슉 불어주세요. 입으로 푹 불어주셔도 됩니다. 요래 탱글탱글하게요. 묶어주시는데요. 최대한 이 끝에 묶어주세요. 요렇게 잡아 당겨서요. 이렇게요. 눈은 원 스티커를 이용할게요. 작은 검은 스티커를 큰 흰 원 스티커에 살짝 치우치게 붙여주시고 하얘서 잘 안 보이시죠? 떼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검은 풍선에 눈 위치에 착착 꾹꾹 붙여주세요. 이제 발 중심에 주입구를 끼우고 이렇게 얼굴이 앞으로 보이게 옆으로 끼워주세요. 이제 드디어 본체를 만들어줄게요. 360풍선을 불어주세요. 슉슉슉 이렇게 됐고요. 역시 꼬리는 8마디 전후로 불어주시고요. 바람 슉슉 빼주시고 이 묶음꼭지를 살려줄 거라서요. 주입구를 좀 길게 내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손가락 한마디 남짓하게요. 이쪽이 얼굴 쪽이거든요. 이렇게 좀 주물주물 해주시면 좀 더 빵빵해져요. 길이는 넷넷 둘 10마디 길이로 해줄 건데요. 아래쪽이 좀 가는 게 예쁘니까 10마디 지점쯤을 쭉 눌러 바람을 밀어내주세요. 그럼 이렇게 살짝 위쪽은 넓고 아래는 좁아져요. 다시 넷넷 둘 10마디 자리에서 꽈주세요. 꼬신 후 아래쪽을 눌러서 위로 바람을 좀 더 밀어 올려주세요. 여기서 꼬아준 지점은 잘 잡은 채로요. 남은 방울 쪽으로 쭉 주물러 바람을 많이 밀어내주시고요. 이렇게요. 이제 발과 연결하면서 이렇게 가운데에 끼우고 남은 풍선을 살살살 바람을 빼가며 뒤로 밀어 끼워주세요. 요렇게 뒤로 돌려 올려주세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요. 앞에 방울과 키를 대서 여기 같은 길이에서 꽈줄게요. 꼬은 지점은 꼭 잡고 여기 바람 없는 데를 잘라 바람을 빼줄게요. 그리고 묶어주시고 이렇게 앞과 뒤를 모아서 정수리 쪽에서 양쪽을 묶어줍니다. 뒤쪽으로 간 자락은 남겨두시고 다른 한 자락은 밑으로 내려
사이에 숨겨주세요. 잠깐 여기 두고 팔을 만들어줄게요. 긴 팔부터 만들어줄게요. 슉슉 대충 적당히 불어주시고 목에 편하게 쥐입구를 길게 내서 묶어주시고요. 경례하는 손은 좀 길어야 해서 넷넷 8마디 길이에서 꼬셔서 잘 잡고 바람 없는 부분에서 잘라서 바람 빼주시고요. 긴 자락 요건 그대로 남겨두시고 묶어주세요. 경례하는 모양으로 화끈하게 접어서 주물주물 조물조물 요래 접어주고 눌러주고 해서 휘어주세요. 이제 반대팔도 만들어줄게요. 길이만 다르게 똑같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휙휙 슈루루 길이는 좀 짧게 넷셋 여기 7마디에서 잘 잡고 역시 나머진 또 똑같으니까 슈루루 네 이렇게 됐으면요 아까 만들어둔 본체를 데려와서요 이렇게 아래쪽 틈에 팔 한쪽을 끼우고 긴 팔과 묶음 자락끼리 중간에 묶어주세요. 이렇게요 꼭 묶어주시고 매듭이 가운데로 오게 해서 적당한 위치까지 위로 올려주세요. 손에 달린 자락도 짧게 정리해주세요. 싹둑싹둑 또 잠깐 여기 놔두시고요. 이제 얼굴을 만들어 볼까요? 짠! 제가 그려둔 맞아요 눈과 입이에요. 설명란에 파일 링크 걸어둘게요. 요건 혹시 망쳤을 때를 대비해서 넉넉히 3개 더 넉넉하게 단체로 만들 수 있는 9개 파일도 설명란 링크에 같이 올려둘게요. 요거 귀찮으시면 그냥 다문 입으로 매직으로 그려줘도 됩니다. 옅은 슉슉슉슉 오려주시고 다 오렸으면 접착면을 조심조심 떼서 위치는 대략 정수리부터 손가락 5마디 정도 높이에서 적당히 붙여주세요. 대충 손가락 2마디 남짓한 미간이면 될 것 같아요. 입에 접착면을 뺄 땐 입꼬리가 가늘어서 여기 아래쪽부터 떼주는 게 좋아요. 좀 접어주는 듯이 하며 떼면 조금 떼는 게 수월합니다. 눈에서 약 1cm쯤 내려 붙여주세요. 완성입니다. 타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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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타몽 마자용으로 변신했구나. 다음에 메타몽으로 만나요. 퐁바퐁바.